조계종 등 19개 종단 지도자들이 중국 불교 성지순례 3일차 일정에서 문수신앙의 성지인 오대산의 사찰들을 찾아 신라 자장율사의 발자취를 확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700일을 맞은 현지에서 이를 기념하는 108배를 올렸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조계종 화쟁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현 사태의 한 축인 전공의들의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방장 불신임 문제로 내분에 휩싸인 해인 총림의 원로 중지인 스님들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인사 주지 스님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내부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해종 행위로 간주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승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새 이사 후보로 영일 스님과 정도 스님이 복수 추천됐습니다. 태고종 경남교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연불교육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과 전법사 30여 명이 1기생으로 입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중국 불교 성지 순례에 나선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문수신앙의 성지 중국 오대산 곳곳의 사찰을 방문해 신심을 다지고 신라 자장율사의 발자취 등 한국 불교의 뿌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국 오대산의 최초 사찰 현통사에서 총무원장 취임 700일을 기념하는 108배를 올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다섯 개의 봉우리,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의 성지이기도 한 중국 산서성 대동의 오대산입니다. 이곳은 절강성 관음도량 보타산과 안희성 지장도량 구화산, 사천성 보현도량 아미산과 더불어 중국 불교 4대 성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구름을 깔고 앉은 산줄기 곳곳에 자리한 50여 개의 사찰 가운데 신라의 고승 해초스님의 수행처 금산사와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침견한 기도도량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중국 고대 불교 문화 순례를 통해 한국 불교의 뿌리를 찾아 나선 국내 19개 종단 지도자들이 불교 핵심 가르침인 문수신앙의 시초가 된 중국 오대산 도량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번 순례 기간에 취임 700일을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오대산 최초이자 최대 사찰 현통사에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개개인의 마음 안정과 국민 화합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서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9월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가 그 가치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날 불교 대결집회를 광화문에서 하는데요. 역시나 제가 선명상을 주장하고 그러지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모든 근심 계곡에서 벗어나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또 인류 공존의 그러한 서로 상의성을 하는 그러한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진우 스님의 108배 정진에는 천태종과 진각종, 태고종 등 이웃종단 지도자들도 동참해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한국불교 지도자들은 문수보살이 설법을 펼쳤다는 연교사, 자장율사가 문수석상에 기도를 했다는 태화지, 중국 화북의 지붕으로 불릴 만큼 가장 높은 봉우리에 위치한 영흥사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예, 반겨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오대산을 와보긴 했지만 오늘처럼 뭐 중대, 북대 이런 쪽으로는 안 와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고 앞서 운강석굴과 현공사 등의 순례 여정에 중국 불교협회 스님들이 동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가 찾아와 양국 불교 지도자들 간의 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한국 불교 지도자 순례를 봉행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19개 종단에서 동참하셔서 유서 깊은 불교 유적지를 따라 순례를 하며 회원 종단과의 화합과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한국 불교 지도자들과 오대산 불교협회 스님들은 모두가 부처님 법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들이라며 서로를 격려하고 양국의 불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의 성지인 오대산에서 이어진 종단 지도자들의 수행정지는 한국 불법의 전통을 알리는 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 중재가 목적인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입장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본격화됐지만 의료계와 정부와의 이 같은 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역대 정부에서도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자기 어머님이 코로나 말고 다른 걸로 해서 많이 아프셨는데 입원을 하려 해도 입원도 못하시고 너무 힘든다고. 중요한 거니까 충분히 국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건강, 국가의 그 장기적 그 안녕을 위해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반년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두 명에게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공백을 물을 넘치도록 들이부으면 분배가 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의 공공의료, 미국의 민영의료와 달리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로 유지되는 한국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명 늘리면 그냥 시스템이 다 파괴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뒤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의사 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료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건강보험이 지금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태. 마침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고수와 전문의 중심병원 박차를 천명한 가운데 또 다른 전공의는 당장 실습을 해야만 하는 후배들의 교육의 질 저하를 안타까워했습니다. 60에서 80명 규모의 대학병원들이 갑자기 200명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그 쉽게 말해서 그냥 강의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통으로 갈등 극복에 물꼬가 트이기를 기원했습니다. 국민들의 그 어떤 고통 그리고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화쟁위원회에서 준비한 집담회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서 좀 이렇게 답답한 어떤 상황들을 좀 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화쟁 사상 이에 입각한 이번 집담회가 의정 갈등을 푸는 작지만 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최근 방장 불신임 문제로 내분에 휩싸인 해인 총림의 원로 중진 스님들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해인사 주지 스님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인 총림 산중 원로 중진 특별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방장 불신임은 초유의 사태로 종단의 법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일이라며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즉각 사퇴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장 선용 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산중 원로 스님들은 조계종 호법부와 중앙징계위원회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종단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을 물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해인 총림 방장 원각 스님에 대한 대중의 불신임안은 지난 9일 해인사 교구종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향후 총림 주지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추종권과 징계 역순권을 지닌 총림 방장 스님에 대한 불신임을 이기라는 불법적인 사태가 재발될 것이며 그럴 경우 종단 질서가 비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로중진 특위는 방장 불신임이 결의된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다른 총림에서 재발될 수 있는 만큼 종단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로중진 특위는 주지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0일에 해인사 안정과 총림 화합을 위한 재적승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총무원은 해인사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말까지 해인 총림의 위상에 맞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지속된다면 종헌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승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새 이사 후보로 정광고등학교 교장 영일 스님과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인 정도 스님이 복수 추천됐습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갖고 학교법인 승가학원 임원 후보 복수 추천의 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오는 11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승가학원 이사 정인 스님의 후임자로 영일 스님과 정도 스님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불은 불교 경전을 운율을 살려 염송하는 것으로 참선과 더불어 주요한 수행 방법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태고종 경남교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연불교육원이 지난 26일에 문을 열어 스님과 전법사 30여 명이 일기생으로 등록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태고사입니다. 앞으로 각종 불교 의례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장소입니다. 앞서 경남교구 종무원은 불법 홍포의 일익을 담당할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연불교육원 불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마무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남 종무원 집행부는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연불교육원의 초대 교육원장에는 팔봉의산 계보를 이은 한명 스님이 맡았습니다. 교육과정은 도량습과 예불, 법회 집전 등을 교육하는 기초반과 영남 범패 전통의식과 다비식, 점안의식 등을 교육하는 전문반으로 운영됩니다. 기초반은 경남교구 전현직 교무국장인 법조스님과 법륜스님이, 전문반은 교육원장 한명스님이 직접 지도해 놨습니다. 교육기간은 6개월로 매주 월 화요일 강의가 진행됩니다. 내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올 만큼 기도를 타서 연구를 해야 그게 좋은 의식이 또 됩니다. 연구를 따라갔으면 안 됩니다. 내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 아, 이 소리가 좋다 하면 내 귀에 들어오면 그게 소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우는 데서 조금이라도 내가 지도를 해서 바로 가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면서 지도를 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날 경남교구 연불교육원 1기 개강식에는 태고종 중앙울로의 수습 부의장 지연 스님 등의 축하와 함께 대승암 주지 수혜 스님이 교구발전기금 1,200만 원을 캐칭하며 응원했습니다. 태고종 경남교구는 이번 연불교육원 개헌에 이어 앞으로 불교의식과 경전 심층연구와 자비나눔 실천을 위한 사업들을 준비 중입니다. BBS 뉴스 박은호입니다.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 총림 수덕사의 문화유산과 소장 자료들이 현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납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과 동국대 불교학 수련장 정목 스님은 그제 수덕사 디지털 사지 제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덕사와 동국대 불교학 수련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디지털 사지는 수덕사의 역사와 문화유산, 기록유산 등을 디지털로 통합 구현해 한국불교 문화포털에 공개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미처 이제 찾아내지 못했었거나 또 그동안 좀 관리가 좀 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새롭게 다시 좀 발견이 되고 시간상이라도 보통 뭐 몇 개월 걸리고 1년도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더 얼마큼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업은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사업을 맡은 K부디즘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사업단은 종합수행도량으로서 덕숭 총림의 특수성을 살피고 특히 근현대 수석사를 거쳐간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외 행사의 걸림돌이 될 무더위가 사찰로 향하는 신도와 시민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라남도 곳곳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각종 불사가 진행됐는데요. 불자들의 신행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강진 무의사와 구례 연곡사의 불사 소식을 김민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날씨에도 사부대중이 불교 전통 의례에 따라 여법하게 이웃 의식을 봉행합니다. 극락보전을 짓고 매년 수륙대제를 봉행했던 세종대왕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강진 무의사 신도들입니다. 이곳은 진관사 사마사와 더불어 조선 3대 수륙대제 중 하나로 꼽히는 강진 무의사 수륙대제 입제식 현장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의 가기를 발언하면서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를 씻으면서 이 새로운 나라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번영하면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년마다 수륙대제를 지냈습니다.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였지만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 부처님에게 나라의 평안을 발언하며 600여 년 동안을 지내왔던 무의사 수륙대제. 일제강점기 이후 명맥이 끊겼던 것을 주지 법보스님과 신도들이 복원해 7년째 봉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보인 극락보전은 오는 10월 5일 회양법회를 마치는 대로 해체보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당분간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극락보전이 아마 오륜간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이라도 더 오셔서 참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증명법사 덕문스님이 붓으로 점을 찍자 치성각 연회부처님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남 구례군 지리산 연곡사가 삼성각 개축과 치성각 연회부처님 조성을 회향하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엄사 부주지 우석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 신도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70만 동참이셔 이렇게 성공과 개축 부사를 엄마님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환희심 가득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네, 좀 한의심이 생기고 너무 웃으시고 너무 좋으십니다.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찜통 더위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찰의 큰 행사에 직접 동참해 부처님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들의 깊은 신심과 수행 열기는 점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민족대표로 3.1운동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탄신 145주년을 기념해 스님의 대승불교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연합은 어제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와 대승불교라는 주제로 제9회 심우장 만해 평화문화축전을 봉행했습니다. 축전 준비위원장인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올해 만해 평화문학축전의 주제는 만해와 대승불교라며 대승이란 모든 생명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동체대비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해사상 실천연합 이사장 홍파스님은 대회 법문을 통해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고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던 만해선사의 말씀을 되새기고 만해선사는 민족의 지도자이고 한국불교계의 거성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며 온갖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살아오신 큰 스님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또 만해 선사 같은 훌륭한 그러한 독립 정신과 불교 정신을 이끌어 주신 또 문학 정신을 선도하신 그러한 위대한 고인의 업적을 살필 수 있고 또 이곳에 오면은 만해 선사의 그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가 앞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번 행사는 만해 탄신 145주년을 기리는 달해제와 기념식에 이어 만해 사상 학술 세미나와 심우장과 만해 문학의 향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만해 사상 실천연합은 다음 달 중에 만해의 길 순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